그러면 실내 조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실내 조명에는 사실 아파트, 사무실,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쓸수 있는 고천장 등, 아니면은 일반 방 등, 욕실 등, 거실 등, 이렇게 이제 그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일반 사용자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뭐 전구 타입의 이런 램프 전구도 있고, 형광등, 아니면은 간접 조명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조명이 안 보이지만 빛이 나오는 우리 이제 뒤에서 있는 이런 조명들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 자체는 이제 간접 조명으로 설계하는 것들이 이제 트렌드인데, 직접적으로 빛이 밑에서 내려오게 하면은 적은 전력으로도 밝은 효과를 볼수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실내 조명이 있고, 새로 설계해서 들어가는 예, 아파트들은 뭐 우물 조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접 조명이라든지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결과적으로 간접 조명, indirect lighting이라고 해서 뭐 직접적으로 조명이 눈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선진국 형태라고 하겠죠. 뭐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방등하고 거실 등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그 조명 자체가 큰 차이가 있진 않고요. 출력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이면 사람들이 있을 때좀더 많이 밝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밝진 않아도 되고, 욕실 같은 경우도 욕실의 밝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약간 뭐 출력별이나 어디다 사용되는 형태별로 좀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뭐 욕실 같은 경우는 다운라이트, 원형으로 되어 있는 6인치, 7인치, 8인치, 아니면 낮은 데선 3, 4인치, 이런 다운라이트를 사용을 하시고, 주방 등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직사각형 형태의 평판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거실 등 같은 경우는 요즘에 디자인도 이쁜 조명들도 많이 있지만, 직화 조명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조명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접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라인 조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디자인에 맞춰서 사용하시거나 스마트 조명으로 사용하셔서 뭐 빛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근 트렌드에 있습니다.